대학 3차는 차 코딩 실습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중에서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게 갈행자, 함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상당히 재밌는 코드들과 화이트 페이퍼가 다 있습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utonomous driving이에요. 오토노머스까지 해야 되겠네요. 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이고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방식이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오픈에시 방식이죠. 오픈에시 두 가지를 하는데 일단 머신러닝부터 먼저 얘기하면 머신러닝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보편적인 머신러닝 자율주행 방식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CNN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요. CNN에는 컨버러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자율주행. 그 외에도 뭐 라이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건 CNN 컨버러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라이다가 L이 아니고 L이겠죠. 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 요거는 뭐 딱히 뭐 제가 설명드릴 만한 것도 없는데 오픈에시 같은 방식은 좀 다르죠. 오픈에시는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도된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교육도시, 제주 교육도시가 AI 교육도시죠. 그죠? 교육도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깔끔하죠. 세계 최첨단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방식이고 그래서 교육도시 자체가 교육도시는 자율주행 전용.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한마디로 재밌는 주제예요. 재밌고 하드웨어 제작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하드웨어 제작은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별도의 모듈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